자, 경기 들어갑니다. 소인과 루나. 루나와 소인의 두 번째 맵 전장은 이게 무슨 맵이죠? 텔레나스 스탠드. 이 맵은 언데드가 뭘 하겠다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물론 선수마다 달라. 어? 죄송합니다. 제가 120이면 후핀드. 근데 보통 다른 언데드면은 패멀. 노재욱 선수나 라베린스 선수나 루나 선수, 한국 언데드 선수들은 이 맵에서 이제 패멀 먹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뭐 크립트 로드도 있고 뭐 드레드 로드 이런 리치 패멀을 먹지 않을까 싶었는데 120 선수는 여기서 이제 테드식을 많이 쓰거든요. 이 맵이 남아있고 이 맵이 언데드의 루저 맵? 이거 이거는 멀티구나 했는데 아 후핀드였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소인은 전 게임과 같은 빌드죠. 그런트 헤드헌터 빌드. 자, 이번에 에콜라이트가 빠르게 가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1.30쯤인가 2.1.29 막 이럴 때는 그 빠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언데드가 정찰 오는지 안 오는지만 보면 사실 빌드 알 수 있다 막 그랬어요. 정찰 오면 후핀드, 정찰이 안 오면 이제 굴빌드, 멀티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정찰이 올 경우에는 이제 후핀드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굴도 정찰을 보내죠. 그래서 예전처럼 단언할 수가 없다. 제 에콜라이트가 여기 와 있는 거는 이 사냥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확실하게 막아야 돼요. 자, 하려고 한다? 그럼 가서 비벼야죠. 자, 이거 프리스 샀고요. 자, 하나하나 죽고 둘 죽었고요. 해냈어요. 자, 본인 할 거 다 해줬고 자, 이러면서 끌고 갑니다. 와우, 잠깐만요. 이러면은 데스나이트 도착 10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스킬이 파시온 없어요. 그냥 파시온한테 던져도 되겠는데요, 이건? 라슈 끝났고요. 자, 아이템은 대나가 상 좀 지금 지어야 돼요. 아니, 라슈를 여기에 걸렸고 도적에. 이거 뭐죠? 와,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루나. 자, 너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하면서 자, 확실하게 이득 챙겼어요. 상점 완성 안 됐고요. 제 코일 두 번 던져야 되는데 두 번 던질 만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초반에 게임을 일단 박살 내고 시작하는데요. 자, 이거는 엄청 큽니다. 자, 지금 이거 인구수 뚫리면 뚫리진 않았어요. 지금 이거 먹고 싶은데 해골 5초 이거 소환해가지고 코일 쓰면은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길 안 가는 거는 그냥 레벨 2를 안정적으로 찍고 싶은 거겠죠? 자, 레벨 2만 찍으면 그 다음부터 좀 게임 편해지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아유, 경험치 스틸 당했고요. 파쇼가 올랐어요. 자, 그런트, 그런트, 그런트가 더 맛있긴 한데. 자, 그런트가 맛있거든요. 자, 코일로 레벨 2 찍어 놨는데 데스나이트 피가 많이 나긴 했어요. 그래도 오라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그쵸, 이렇게 활기, 생기가 넘치거든요. 이 죽은 자지만 죽은 거 맞죠? 예, 활기가 넘칩니다. 쌩쌩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무빙샷. 자, 이거 평타 치고 코일 각 보는 것 같은데요. 70 밑으로 가야 돼. 한 대 남았어요. 데미지가 70이거든요 코일 데미지. 그러니까 영웅에게 100. 그리고 이제 특수한 상태, 뭐 워커라든지 베니쉬 상태가 이제 데미지가 166% 추가되는 거고. 잠깐만요, 두 대 들어오면은 포탈. 야, 결국 자, 소인이 야. 자,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막아냈다. 자, 따로 사냥 좋고요. 나온 아이템 마나 스틸링. 야, 이번에도 마나 스틸링. 마나 스틸링이 이제 50에서 65로 버프가 되면서 이게 후반에 나오면은 그래도 이제 파는 선수들이 이제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후반에는 밸류가 그래도 좀 비교적 떨어지거든요. 당장 그 240원으로 돈으로 쓰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초반 단계에서는
지금은 뭐 거의 무적 아이템, 최고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 라실로 막타만 안 치게끔 조심하면서 하면 돼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안 쳤고요. 자, 이것도 오, 완벽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해골사가 이 아이템으로 뿅 하면 되죠. 자, 보는 와중에 소인도 여기도 라실 사냥. 자, 여기가 오오 라실 사냥이 맛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 너무 사냥이 더럽죠. 이 죽창맨이 있는 독을 던지는 이 몹이 있는 곳은 한 대씩 때려요. 이게 중독이 안 되는 애를 보면은 못 참거든요. 한 대씩 다 때려야 돼요. 여기도 있죠. 이제 한 대씩 다 때리는 거예요. 이제 꿀 발라놓은 것도 이제 다 맞는 거죠. 한 대씩. 자, 한 대씩 톡톡톡. 자,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톡톡톡. 중독 안 되는 애들. 어, 근데 아이템이.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 플러스 9. 이거 약간 세컨 필로드 마려운데요. 이거 취소하고. 아, 와, 거기다 나왔네요. 자, 이쪽 라인을 안 먹어놨는데 사실 언데드가 이걸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피가 없어서 쫓겨나왔는데 오크가 이 라인이 아니고 요렇게 갈 거라고는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초반에 약간 어마어마한 이득을 봤던 거에 비해서는 게임은 뭐 양 선수가 다 할만해 보입니다. 어우, 여기도 리치가 들면 좋은 아이템 하나 딱 들어주고. 이야, 헤드헌터 위주의 빌드인데 플룻 이제 코도 나오거든요. 이제 플러스 27%가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데 리치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리치가 3렙 되고 4렙 되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엄청 세기 때문에. 자, 지금 디스 없는 이 타이밍이 약간 언데드 위험하거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옵시도 이제 2개 나와야 되는데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사냥터도 이쪽이 남아있는 게 엄청 커요. 여기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서드 칩튼을 몰아줘서 레벨 3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여기도 힐링와드. 근데 힐링와드의 맛이 다르죠. 아까 오크가 먹었던 그 타이밍에 힐링와드가 훨씬 맛있죠. 그거 그 체력 못 채워가지고 여기 못 잡고 막 집회 갔다 와야 되고 막 그래야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엄청 맛있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헥스 있어서 이 정도 체력으로 지금 잘못 덤비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마나 관리해서 헥스 한번 비껴나가는 걸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브도 없거든요. 자, 풀어야죠. 자, 어디다 쓸지 정해야 됩니다. 잘 노바 한번. 아, 근데 어차피 안 때려서 안 풀어도 되겠네요 지금. 아, 근데 어버리시 못 쓰고 죽는 건 좀 아쉬워요. 자, 헥스가 무한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콜 타이밍 너무 좋았고요. 자, 병력 손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핀드 하나랑 헤드헌터가 좀 더 죽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죽는 병력들 옵시 하나, 그 다음 옵시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마나스링 안 썼거든요. 소인도 까먹고 있는데 마나스트링까지 써주면은 사실 이 코일 못 던졌어요. 자, 쭉 빼줘야 돼요. 쭉 빼줘야 되고 칩트 나왔고 다크린전 나오려면 좀 힘들고 이건 죽었죠 사실상. 자, 소인도 이거 오면은 이거 오면 감사합니다. 저 경험치 비싼데요. 노바 그냥 노바 아, 평타로 잡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스킬 마나를 아끼는 거니까요. 자, 센터로 나가면서 이거는 다크레인저까지 사고 그 다음 보겠다. 자, 다크레인저 샀어요. 자, 코일마나 없는데 지금 코일마나 있다고 생각하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거. 자, 이거 워스톰프 헥스 이런거 콤보 진짜 잘 넣었는데 마나가 없네요. 마나가 없어요.
이 소인 선수가 그 플레이를 진짜 잘해요. 이 연속기 헥스 쿵 헥스라든지 이런 그 콤보를 정말 잘 넣는데, 자 헥스 지금 마나 스트링 타이밍도 좋았죠. 일부러 마나 없는 것처럼 하다가 순간적으로 넘겨서 마나 빨고 헥스, 이런 콤보를 정말 잘 넣거든요. 근데 이거는 루나가 결국 이득 봤네요. 안 죽었어요 병력이. 결국 잘 채웠고 상대권 죽이면서. 자, 여기서 시간이 끌리면서 이제 남은 사냥 요거는 하나는 더 오크가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병력 손해를 본 상황이고 멀티를 빨리 먹은 것도 아니고, 그쵸, 이 아껴놨던 이 맛이 없었던 이 아이템이 이제는 진짜 맛있어졌어요. 민슬도 이제 줘야죠 민첩 영웅에게. 항상 힘민지 밸런스가 맞게 3영웅을 쓰면은 이게 좀 좋죠. 여기도 힘민지 3영웅이긴 한데 다 다르죠 생긴게. 네 이거는 약간 가짜 민첩 영웅 이런 애들이 몇 있거든요. 자 마나 펜던트, 아 에너지 펜던트죠. 마력의 펜던트. 이제는 이제 컨싸움으로 좀 갔습니다 어느정도. 용 레벨을 봤을 때는 비슷하거든요. 플레이어의 근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전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동인구스로 언데드가 보통 잘 박진 않아요. 이게 뭐 해피나 120 게임을 보면은 언데드가 이제 60 정도는 찍어주면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럴 준비가 되어있나 볼까요. 되고 있어요. 자 버로우업 하고 있고. 자 그런데 버로우업을 카운터 치는 센티와드. 자 영 레벨도 10등 3. 이 사냥터가 남아있었으니까. 자 싸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슬슬. 시멘트 안 발라져 있고. 자 갑니다. 마나 쭉쭉 빨고 지금 인구수 딱 뚫렸을 때 이제 변신하면서. 자 그쵸 일단 영웅 까는데 아 하필 아이템이 데일포가 나왔네요. 자 이러면은 코일을 날렸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핀들을 살려줄 수가 없었고요. 자 이번 코일 아 놓쳤어요. 일루전 한드도 너무 좋은데 일루전 한드 순간적으로 잘 썼어야 되는데 약간 늦었고요. 자 그래도 싸움. 아 자 이 싸움 어떻게 되나요. 아 비스 스크롤. 자 헥스 잠깐만요. 대나 죽으면, 대나 죽으면 끝나요. 대나 죽으면 끝나요. 헥스가 있었네. 데스펙 타임 너무 좋았고요. 비스 안 죽는 선에서 잘 버티고. 자, 힐링하드 없애고요. 이 교전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 교전 사실상 오크가 이득 봤죠. 언제든 여기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빨고. 아 못 빨았어요. 기스가 한번 빨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야 사냥터 없습니다. 전맵 눈 크게 뜨고 뭐 작게 뜨던 크게 뜨던 어떻게 뜨던 봐도 없어요. 자, 미니맵을 봐도 이제 그 점 남은 게 없죠. 자 공 2업. 자 코도비스트 업그레이드도 되어 있죠 이거는. 예 4니까 20% 되어 있고요. 자 타이니도 샀고. 자 이제 니가 와. 나는 안 나간다. 아 루나 선수 진짜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게임 처음 그림도 잘 그렸고 이제 중간에 여기서도 굉장히 그 엄청난 그 좀 망할 수 있는 판을 좀 회복하는 그런 플레이도 좀 보여줬는데, 여기 교전이 약간 아쉽긴 했거든요. 이게 결국 데드풀 못 뺐어요. 그러니까 한번 노렸으면 끝까지 해가지고 뺐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소인 선수가 그만큼 잘 잰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쓸만했거든요. 근데 다음 코일 날라오면 흡수하려고 일부러 안 쓴 거죠. 결국 아끼는 데 성공했고, 이러면 다음 턴에도 한번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최대한 마나 빨리 채우려고 아이템 떨궈놓고 채우기.
자, 이거 언데드가 아직 마지막 한 방은 있거든요. 마지막 한 방은 있어요. 지금 마나를 다 채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나도 없으면 좀 애매한데 마나 채워놓은 상황 지금 마지막 한 방 있어요. 이 한 방이거든요. 자, 그냥 자, 뭘 칠 것인가. 잠깐만요. 데스사이트가 자, 데스사이트 너무 아픈데요. 데스사이트 지금 두 개 맞고 있어요. 자, 파시어. 근데 파시어 잡을 수만 있으면 잡아냈어요. 자, 빨리 하나 먹어야 피 빨리 채우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거 디스펠 뿅. 자, 뭐 하나 먹어야 되는데요.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요. 자, 손 들 수 있어요? 아, 손 들었어요. 자, 일단 먹었고요. 자, 대나 한 번 버텼어요. 자, 이거 힐링 포션. 그렇죠, 힐링 포션 체력 채워놔야 돼요. 아니, 힐링 포션 체력을 채우는 게 아니지, 힐링 포션의 그 양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 병을 좀 채워놔야 돼요. 포션 양이 좀 많아져야. 아, 코일 킬. 아, 잠깐만요. 없어요. 아, 디스펠 실패. 자, 먹을 수 있나. 손 들었고요. 자, 다시 한번 버티고. 자, 5레벨. 자, 영웅의 힘. 자, 3영웅만 살면 되거든요. 언데드 3영웅의 옵시 있으면 이 전병력. 아니, 뭐 옥도 없네요. 다 죽었네. 버틸 수 있어요. 지금 마나도 많고 코일 아직 3방 있거든요. 자, 이거 약간 낚시죠. 천천히 늦게까지 천천히. 자, 리치 4렙 되면은 이제는 리추얼도 생겨요. 이 마나가 마나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오, 디나이 너무 좋고요. 이거 먹었으면은 레벨 4 됐거든요. 899. 자, 여기도 빨리 도망가야죠. 아니면은 다 해골. 해골이 된다는 얘기는, 아, 해골뿐만이 아니네. 이거 포션이잖아요. 빨리 먹어야죠. 마나 그냥 채워놔야 됩니다. 쿨 돌려야 돼요. 이게 너프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쿨이 길어졌어요.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면 먹어야 돼요. 지금 알키 이거 써야 됩니다. 그쵸? 네, 쿨 돌려야 돼요. 이거 15초라고 써있는데 이거 패치돼서 20초죠 지금? 이게 이거는 이제 패치가 잘 안됐나, 적용이 안되나 봅니다. 요 어셋이. 아, 이게 팩트가 4레벨 때 팩트 찍은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자, 이것도 이거 팩트에 200% 올려주지 않나요? 100, 200, 300인가? 200, 400, 6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해골 먹으면 돼요. 오, 지금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어떻게 데스사이트 힘 플러스 구여가지고 최대 체력이 높긴 한데. 이것도 코일 빨리. 예, 코일. 자, 해골 만들어내고. 자, 무포 있는데 약간 낚시. 여기도 무포 있거든요. 오, 이것도. 자, 스나이핑 각 잘 피했고요. 자, 데스사이트 코일 만화만 있어요. 자, 코일 마지막 코일. 자, 마나 예전처럼 많이 차지 않거든요. 천천히 차기 때문에. 그쵸, 딜라인 잘 잡아두면서 이제는 어느정도 먹어줄 수 있으면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스킬 아직 안 찍었거든요. 이거 2스킬 해골 나오냐 1스킬 나오느냐가 이 힐링 쿠션과 마나 쿠션의 질을 다르게 합니다. 빨리 찍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진짜 교전 집중하다보면 예전에 그 이거 또 아이템도 알고 그 회복하기. 어어? 어어? 오, 위험했어요. 오, 잠깐만요! 오, 지금 가면 이거 쿵 맞으면. 이거 해골 만들어야 돼요, 빨리. 아, 마나가 없어! 아, 잠깐만, 데스나이 피치 올리려면 마나, 해골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 라인 잘 지켰어요. 지금 언데드가 유리한 게임이긴 한데, 딱 하나, 대나 누우면은 몰라요. 데스나이트 눕는 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아, 또 템퍼는 고맙기. 아,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빨리 이거 100원짜리 인비지 먹고 가서 뺏어야지. 자, 다시 빨리 줘야 돼. 자, 옵시 이거 디스 앞으로 빨리 나가면 그냥 빨려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 디스 다 떨어졌어요. 지금 데스사이트 위치는 좋거든요. 진짜 이게 지금 얼마나 집중을 해. 오, 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콜 잘 들어갔고요. 제가 풀렸어요. 이러면 데일포 넘겨놨고요. 먹으면 그만. 결국 이거 지금 소인이 버텨내는 것 같은데요. 버텨내죠. 지금 해골 만들어서 해골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해골 만들어야 돼요. 해골. 그 늑대 3스킬이 지금 데사이트 그냥 우클릭 찍어놨는데 혼자 다 그냥 대나 박살내놨어요.
아 이건 호인도 그냥 그쵸 누대까지 같은 일단 홀 부시고 보자. 인구수 다시 역전. 역전에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미친 교전입니다. 계속해서 자 리치 코일. 자 그쵸 해골 만들어 내야 돼요. 만들고 먹고 만들고 먹고 만들고 먹고를 반복해야 됩니다. 자 리치 리치 피관리. 일단 해골 다시 한번. 아 해골 안 나왔어요. 자 이러면 21분째 싸우고 있으면은 자 이거 본진 공간 봐야 돼요. 120원. 예, 현재 들고 있는 돈 산악하네요. 남은 돈 비슷하고 이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오크는 이거 그냥 타인이 사가지고 해야 되고요. 언데드는 마나 포션 사고 이거 팔고 그 영혼의 한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풀마나 풀피 다 채우고 이거 팔고 마나 포션 두 개 사고 저 마나 포션 또 사야 돼요. 이거 팔아버리죠 그냥. 팔죠 그냥. 파는 게 어떨까요? 그쵸 팔아야죠. 이거 팔아 이거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구수 50은 남겨놔야 됩니다. 이거 팔았으면 이건 남겨야 돼요. 알타도 팔죠. 어차피 영웅 죽으면 끝나거든요. 아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더 일찍 했어야 돼. 아 조금 늦었어요. 해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제 해피 선수 얘기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잘하는 선수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해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시어 4레벨 중후반 됐다 아니면 5레벨 됐다 그럼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짓는 판단 굉장히 좋은데 조금만 빨리 지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굉장히 치열한 난타전이긴 했어요. 자 이제는 가야 됩니다. 지금 마나 다 채웠거든요. 이제는 가야 돼요. 지금 오크도 여기다 600원 쓴 거기 때문에 600원을 벌려면 꽤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거든요. 그 영웅 레벨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영웅 킬도 노려보려면 노려볼 순 있다.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코바 데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300, 200, 500이잖아요. 영웅에게 70%. 그러니까 350 딜이 순간적으로 꽂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날릴 때 영웅만 그냥 코바만 날리지 않거든요. 얘네 바다라 전병력 점사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컵과 평타가 다 들어간다고 치면은 뭐 대충 한450 가까이는 이제 한 방에 꽂혀요. 그럼 이제 이 힐로도 2스킬 힐로는 못 버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500 데미지라고 했으니까 이걸 죽이는 게 낫죠. 지금 한 대 때렸는데 이렇게 달았잖아요. 두 대 때리고 코바 날리면은 이거 경험치 되는 거죠. 경험치 되는 게 아니고 해골 되는 거죠. 해골. 이게 해골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골. 이게 확실하게 병력을 그냥 노바 뭉친다 쓰고 해골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해골. 해골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온 세상을 해골로 만들어주지 하는 게 사실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다 사일 걸어버리고 그냥 레이더부터 그냥 빨리 자르는 거죠. 자 해골 만들어야 돼요. 해골. 해골. 자 스킬 부어서 그냥 레이더 잡고 해골 만들어야 돼요. 해골. 해골만 만들면 돼요. 만 아끼면 그냥 막 써서 그쵸. 해골. 해골 만들어야 돼. 해골. 지금은 해골 만들면 이깁니다. 해골. 그쵸. 빨리 빠르게 잡아야 돼. 빠르게. 그쵸. 점사로 하나씩 하나씩. 자 데스나이트도 아마 킬각 슬슬 볼 거거든요. 소희는. 자 소희는 영웅 킬각을 어느 정도 슬슬 볼 각을 할 거고 자 루나는 유닛 킬각 잡아야 되는데요. 이거 잠깐만. 누가 사나요? 누가 죽나요? 누가 사나요? 죽나요? 사나요? 죽나요? TC 전사. TC 누웠고 자 다음 코일 타이밍. 자 코일 주고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잠깐만요. 디스펠. 디스펠 안 되나요? 자 살릴 수 있는 거. 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피별로 안 찾는데요. 자 요걸 오 잠깐만. 누가 죽나요? 누가 죽나요? 타크린저. 자 살았는데 한 바퀴 돌려오고 자 코일이 코일이 잠깐만요. 역으로 파시오 전사. 자 이 영웅 저 영웅 막 죽어나가요. 미쳤어요 그냥 게임이. 자 노바 3스킬.
해골 소환해서 해골 먹어야 되는데요? 해골 소환해서 먹어야 돼요? 먹을 거 내놔! 먹을 거! 해골! 이거 얻어! 자, 이거! 푸아 먹었고요. 잠깐만요. 데스펙트 쿨 거의 다 돌았거든요. 뭐 당연한 거지만 언제든 아무것도 못 뽑아요. 에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해골 쿨마다 먹어야 됩니다. 자, 헥스 마지막 헥스. 자, 아직 돈은 캐고 있고. 자, 영웅. 어, 다 눌렀네요. 아, 이러면 3영웅만 나오면 결국 되거든요. 어? 피 300 밑으로? 코일. 자, 이게 다크레인저까지 살아있었으면 언데드 승을 제가 외쳐보겠는데, 언데드 승을 외치기에는 좀 애매하다. 자, 5레벨 파시오 지금 가격이 싸지긴 했는데 600원보다는 그래도 비싸요. 이게 가격이 변화가 돼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어, 샀어요. 자, 샀어요. 자, 빨리 만화 채워야 되는데 만화 채울 만화가 없는데요. 옵시가. 자, 칩튼 나오고요. 아, 결국 오크가 이 게임을 가져갈 느낌. 자, 칩튼 나와요. 이거 먹으면은 오랩될 수도 있어요. 안 되네요. 자, 워슴프 헥스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못해요.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웅 한번 노려보는데 아, 살아갈 수 있고요. 헥스. 자, 만화 없어요. 리치 전사 GG. 아, 이렇게 돼서 소인이 결국 2대0으로 잡으면서 승자조 2라운드 진출합니다.